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저는 현재 전주동물원에서 코끼리와 캥거루를 담당하고 있는 9년차 사육사 유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출근을 했고요. 저희 전주동물 입구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끼리랑 캥거루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들소 친구도 한번 만나볼게요. 레모네이드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사육사들은 이런 배설을 할 때 똥은 초코볼이라고 표현하고 오줌은 레모네이드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코끼리 방사장 나왔고요. 전날 밤 코끼리가 놀았던 흔적들을 치우기 위해서 지금 방사장에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크죠? 한번 깔끔하게 치워보겠습니다. 이제 코끼리 만나러 갈 겁니다. 네. 노크를 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친구가 놀랄 수가 있어서 일부러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노크를 하지 않아도 이제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제가 문 연 소리를 듣고도 알고는 있을 텐데 혹시 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네. 고순. 잘 잤어, 고순. 조금만 기다려, 방사 할게. 가자, 구순! 그렇지, 좋아,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좋아! 코끼리 방사장과 내시 청소는 끝났고요. 아우, 아주 향이 구수하네. 먼 거리까지 끌고 가면 힘드니까 골프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항상 문단속은 철저하게. 이게 기본적으로 습관이 돼야 되고요. 문을 단속을 했는지 의문이 들 때는 퇴근하더라도 다시 오는 경향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고순이 밥 맛있게 먹어. 나 갈게, 킹거루한테. 좀 이따 봐. 잠깐 시간을 내서 캥거루 청소하기 전에 훈련을 할 겁니다. 타겟봉과 바나나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휘슬, 일정한 소리가 나는 휘슬을 이용해서 캥거루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한번 높게 올려보자. 타겟! 타겟! 좋아, 좋아. 그치? 좋아. 자, 이리 와. 이제 홀 훈련도 돼 있어서 오게 되면 보상을 줍니다. 자, 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가버려. 이리 와. 잘했을 때는 휘슬을 길게 불고 먹이를 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겟! 우와! 이 행동폭발을 각 동물들에게 접목했을 때 각 고기 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습성들이 일어나면서 잘 가지고 놀 때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 나도 좀 배가 고프네. 제 밥은 못 먹어도 애들 밥은 꼭 먹입니다.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많이 무서워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 친구들도
수의사분들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의사와 사육사가 협업해서 공정감 훈련을 통해서 체열할 때 동물들도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서 쉽게 체열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훈련을 서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는 미르라는 친구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근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훈련을 계속 못했거든요.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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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안 될 것 같은데요? 암컷한테 좀 관심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사실 저만 아쉽지 이 친구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1차적으로 통 안에 넣고 2차적으로 그물망으로 감싸서 최대한 얘가 빼먹기 어렵도록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포기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지 지금 적용해서 설치하러 가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끝! 제가 담당해서는 아니고요. 코끼리가 인기 스타인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오셔서 코끼리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이 친구 이름이 코순이라고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좀 덩치도 크고 그래도 좀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방송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 친구여서 그런지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저한테는 이 친구도 인기 스타지만 전주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다 인기 스타인 것 같아요. 비도 오고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어요? 일단 가보자. 김치찌개 두 개랑 두부김치 하나, 파전 하나 주세요. 힘들었는데 풀리는 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처음 왔는데요. 그때 김치찌개 먹으면서 교수님께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사육사가 꿈이다 해서 그때 어떻게 우연찮게 소개로 전주동물원에 실습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9년차 사육사로 또 이제 평일에도 한 번씩 오고 주말에 근무일 때도 같이 직원들하고 먹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 좀 달라졌나? 예전이랑? 그러니까 좀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많아진 것 같죠? 또 오랜만에 우리 왔다고 더 많이 주신 거 아닐까? 원래 김치찌개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김치찌개가 사실 주 재료가 맛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사육사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사육사라는 업무가 그냥 동물을 좋아해서 밥만 주고 청소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물과 신뢰할 수 있고 교감해서 그런 깊은 뜻에서 봤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이도 더 줄까? 고기랑 두부랑? 작업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간식도 먹었는데도 정말 맛있네. 한 공기 다 먹었는데 또 시켜가지고 나눠 먹네. 나에게 소울푸드란 하루의 노고가 풀리는 존재? 그리고 약간 베프 같은 느낌. 동물원이라는 게 아무래도 갇혀있는 공간에서 동물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불쌍하다, 야생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설 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많이 여러 면적들을 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최대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기관으로서 전주동물원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햇살 눈부신 봄날, 정원의 나무들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싱그러운 내음은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엔 450여 종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토록 다양한 나무들을 돌보기 위해서 누군가의 하루는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원 박람회장 내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들었어요. 맞으신가요? 어머니, 네. 이 정원 내 나무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몇 그루 정도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98만 9천 주 정도가 지금 박람회장에 있습니다. 아, 98만 그루요? 네. 와, 그러면은 이 나무들을 처음에 조경 담당하실 때부터 공간별로 배치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점을 가장 좀 신경 쓰셨어요? 저희 이번에는 비움이 조금 핵심이었거든요. 기존에 2013년에 조성을 했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이제 덜 가고 그리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곳에 공간들에 있는 나무는 이식해서 다른 곳에 심어주고 재배치해주고 네. 그리고 그 공간들을 열어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네. 이제 소음 차단이나 이제 사람들의 동선을 막아야 되는 그런 공간을 빼고 아, 저 공간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저희가 터주어서 이제 공간을 넓혀주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정원 박람회장 내에 딱 느껴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원함. 그렇죠. 이거든요. 네. 뻥 뚫려 있으니까. 네. 하루 종일 정원을 한 몇 바퀴쯤 제가 보세요? 이 넓은 정원을. 기본적으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많을 때 오후에 세 번 돌 때는. 그래서 보통은 3만 5천 부 정도는 버는 것 같고요. 따로 이제, 운동이 필요 없으시겠어요? 네,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그러면은 99만 그루의 나무를 오늘 저 다 보고 싶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99만 주는 네. 국가정원에 오셔가지고 1박 2일, 적게는 2박 3일 여름 네. 휴가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좀 사연 있는 나무나 좀 귀한 나무 그런 나무들을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산뜻한 봄날에 들어보는 나무 이야기. 바위와 수목이 조화를 이룬 바위정원에서 시작해볼까요? 정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나무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경남고성에서 와 나무가 진짜 엄청 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600년 된 팽나무인데요. 잠시만요. 600년이요? 네. 600년? 사실 네. 정확히 말하면 610년? 와, 아니 소연이 여기 네. 600살 할아버지 팽나무 이렇게. 네. 이거 지금 제주도 팽나무라는 게 제주도는 뭐가 많죠? 바람? 그쵸? 둘? 오, 바람.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려고.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넓게 펼쳐 바람에도 거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안아본다고 안길까요? 안 안겨질 것 우와. 같은데요. 우와, 아, 두 명이 지금 거의 손을 딱 맞잡았을 때 확 맞는 그 정도의 지금 두께거든요. 우와. 그러면은 이 팽나무가 박람회장 내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아, 진짜 귀한 나무네요. 네. 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품고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한 팽나무. 위풍당당한 위용은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의 풍경이 되어주겠죠. 지금부터는 기증자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나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증자요? 네. 그럼 나무도 누군가가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쵸? 지금 이 나무는 박람회장을
그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분들의 가정집에 있는 나무인데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나무여서 네. 자기들이 박람회장에 기증을 해서 네. 올 때마다 이제 보고 가고 싶다고 기증해 주신 나무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봐야겠다. 네. 이 나무 너무 예뻐서 네. 네. 혼자 보기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네. 이름이 뭐예요? 이건 돈나무입니다. 돈나무. 돈나무? 금목서, 은목서처럼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은은하니 좋은데요? 네, 굉장히 향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네, 이제 아 누군가 기증을 한 나무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돈나무 써져 있죠. 아, 그렇네요. 기증자 이름을 적어드렸어요. 기증자 같지만. 정학연 김봉덕 써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 지금 이 나무들이 네. 화살나무라고 해서 춘천 밭량에 사시는 분이 삼 쪽에서 이 나무를 사간다. 사겠다. 아, 기업에서? 네. 네. 자기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우리한테 기증을 해주신 나무거든요. 두 그루나요? 네, 두 그루인데 특이한 게 보통 전공자들도 화살나무가 암수가 있는 걸 잘 모르세요. 아, 나무가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암수가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네. 화살나무 사실 특징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촉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 지금 이 옆에. 이 코르크질이 있어서 이게 화살촉인데 네. 촉이 있는 나무, 신나무. 여기 보시면 얘는 없습니다. 얘는 화살나무긴 한데 네. 달라요? 암나무. 없어요? 네. 아, 암수의 모양이 다른 거구나. 물질적인 이익 대신 공유를 선택한 기증자 덕분에 우리에게 온 화살나무. 잎이 붉게 물드는 가을날 더 아름다워질 화살나무를 기억해 주세요. 노을 정원으로 가면 포플러 나무가 반겨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포플러 나무를 따뜻하게 바라보면 나무가 이어온 100여 년의 시간이 느껴지겠죠. 오래된 노거수가 많은 노을 정원엔 운치와 여운이 있습니다. 나무가 모이면 길이 됩니다. 미국 풍나무 50여 그루가 사이좋게 서 있는 길을 따라서 느린 걸음으로 걸어봐도 좋겠죠. 이 공간은 국가정원에서 가장 그 적은 면적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 250여 종의 나무들이 있고요. 네. 한 2천여 주 정도가 여기에 지금 심겨져 있는데 이 공간에만요? 네. 와. 2013년하고 좀 달라진 것이 네. 여기에 이번에 한 85종 정도의 나무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종수를 좀 늘려보려고 네. 이제 같은 나무가 반복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네. 이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경학이나 뭐 산림자원 하신 학생들이 네.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와.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녹색, 그 초록색을 보면 가장 안정된 그 맞아요. 마음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숲속에 들어가면 사회에서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일상의 그 힘듦을 다 좀 풀어내고 구석구석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나무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좀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록빛에 힐링을 안겨주는 자연의 품에서 나무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받아보세요. 향긋한 나무 향기가 안겨주는 위안을 느끼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엄청 넓은 바다에 큰 딸기가, 세상에 이렇게 큰 딸기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잡았거든요. 잠깐만, 이거 내 태몽인데? 어쩐지 나직 닳았어. 아니 이게요, 이 꿈이 진짜 이 설화처럼 뭔가 영험한 기운이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저 다시 잘래요.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설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소중한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설화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충주시 평생학습관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만나러 가볼게요. 과연 어떤 분들일지 기대되는데요. 여기 계신가요? 오,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이 충주시 평생학습관에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모임하고 계셨나봐요. 어떤 네. 모임이었어요? 아, 여기 예성그룹이라고 저희가 설화를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주는 그런 동아리죠. 우리 지역에 어떤 설화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지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숨겨져 있던 설화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직접 자료를 모아 읽기 쉬운 이야기로 재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들 이야기꾼이었네요. 그럼 이 충주시에 설화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혹시 탕금대와 우룩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남매장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남매장수 이야기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꼬꼬바이는요? 꼬꼬바이요? 꼬꼬바이.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알아보죠. 설화를 좀 관심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 충주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충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강의가 있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수강을 신청했죠. 와, 설화를 좀 잘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장에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설화가 배경이에요, 현장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되죠. 갈까요, 우리 다 같이? 가봐요. 설화의 배경이 되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와, 경치 진짜 멋있다. 여긴 어디예요? 아, 네, 저희 안녕설화야 중에 소년 임경업과 이묵이 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아, 지금 앞에 강 보이시잖아요. 네, 그 달천강에 이무기가 살고 있는데 이 이무기가 사람들을 곤란하게 배를 뒤집거나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있었어요. 충주시 단월동 아들 부잣집 넷째로 태어난 경업이는 굉장히 힘이 센 대장이었어요. 이무기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자 반드시 해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물을 떠서 양 어깨에 메고 무려 3년 동안 바위산에 오르내리는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수련해서 이무기를 이겼나요? 어땠어요? 이제 경업이 이무기의 심장을 찌르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밧줄을 주워서 그걸 목에다 걸고 그 이무기가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다가 강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업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무기 꼬리를 잡고 휘 돌려서 넓적 바위에 딱 내리치게 돼요. 수련을 했다는 실제 장소를 찾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 속에 퐁당 빠져봅니다. 그 3단으로 쌓였다고 해가지고 삼초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엄청 큼직한 바위를 하나 요새 옮겼구나. 장사였나 봐요. 완전 장사였네, 그렇죠? 설화 속 주인공은 바로 조선 인조 때 명장 임경업 장군인데요. 설화를 듣고 보니 더 친숙하게 느껴지죠.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들고 있는데 이 안녕설화를 직접 또 쓰셨다고요. 네네. 어떻게 책을 또 내실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설화를 한 편씩 쓰게 됐거든요. 이 책이 제가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재밌는 만화와 또 삽화를 삽입해 만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설화를 통해 교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접하면 좀 이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저기 도서관 쪽에는 아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돌봄교실,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문화센터, 뭐 어린 아이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설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 얽힌 설화라니 처음에는 낯설지만 들을수록 신기하고 재밌어서 금세 친숙해지죠.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아, 저희가 이제 연말에 또 안녕설화야 2가 또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마을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이제 마을 브랜드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마을의 옛날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잘 엮어서 설화집을 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주 노은면 보련산성 이야기, 장미산성에 얽힌 남매장수 이야기, 3대 악성 우르게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한 설화가 담겨있답니다. 이 이야기로서 정말 충주의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펼쳐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화와 가깝게 지냈으면 합니다. 여수 밤바다 하면 여수고요. 떠나요 둘이서 하면 제주도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충주 하면 설화가 떠오르는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설화야, 반가워. 우리 또 만나자. 알면 알수록 빠져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는 지역의 자산 설화를 만나보세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안녕 설화야. 제주 바다를 얼룩지게 하는 쓰레기들, 걱정보다는 지금 나설 때. 다 같이 죽자! 제주 한 바퀴! 빛 고운 김녕해수욕장. 마음이 탁 트이면서 정말 환상적이죠. 조용한 해변이 북적북적하는데요.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우리 제주 119 이용소방대. 네. 다 같이 죽자 제주 한 바퀴는 제주 도민과 관광객, 자원봉사자님들이 다 같이 함께 제주의 깨끗한 바다를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를 크게 6구역으로 나눴고요. 그 6구역에서 각자 개인이나 단체, 기업, 기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6월 한 달 동안 그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한 달 동안 치러지는 바다 대청소. 소문 많이 내고 함께해 주세요.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환경 보호에 공헌한 단체나 기관들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는데요. 무엇보다 청소년 단체가 수상을 해서 정말 반갑네요. 이번에 세이브 제주바다 청소년팀이 수상을 했거든요. 그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주려고 이제 유스클럽을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스클럽 친구가 수상을 한 게 너무 뜻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SNS 기반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7,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약 70톤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 지금 저희가 한 만 5년이 지났거든요. 해양쓰레기는 좀 더 많아졌는데 다행인 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날 첨단의 특별한 기계 시연회도 열렸는데요. 이게 무엇을 쓰는 기계일까요?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데요. 여기 있는 장비는 우리 해상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유회수기입니다. 시간당 20kg를 회수할 수 있고 해상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이 디스크 면에 기름을 흡착해서 이 스크래프 통해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회수해서 이 저장조에 기름을 모습니다. 모은 기름을 다시 육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해상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표면에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스크래퍼 통해가지고 저장조로 기름을 모습니다. 모은 기름을 다시 육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해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안에 이제 서귀포 화순항 내에 어촌계 분들께 제품을 기부해드리고 어촌계 분들이 직접적으로 로봇을 활용해서 어촌계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물들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것까지도 훈련 및 실사용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군요. 이번엔 장갑이랑 집게 같은 걸 나눠주시는 걸 보니 쓰레기 줍는 시간인가 봐요. 해안길 따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줍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바다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의 역사와 문화와 또 미래가 앞으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러한 운동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한 환경을 지키는데 모든 도민이 하나가 돼서 제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함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의 숲이 어우러진 제주 올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당혹스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죠. 아이고, 이거 뱃줄도 있고 쓰레기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병뚜껑, 신발, 뱃줄.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없는데 또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숨어있는 쓰레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 쓰레기부터 폐어구나 폐목재에 이르기까지 쓰레기의 종류와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놀랍기만 한데요. 길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오늘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네요. 폐품들이 너무 많아서 다 주우려면 한두 끗도 없을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한 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한 번에 다 주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시상인가 이거 어떤 시상? 어떤 시상? 설마 했는데 실상을 보니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무거운 쓰레기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길가 쪽에 놓으면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공원님들이 다 치워가기로 하셨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조금씩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납니다. 모두가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꼼꼼히 줍고 도로가에 잘 모아두기만 하면 된다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보셔도 좋겠네요. 제법 많은 쓰레기가 모였네요. 오늘 해양 쓰레기 줍기 참여해보니 어떠셨나요? 제주 바다를 위해서 좀 줘야겠더라고. 좀 그러니까 많이 줍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저기 결혼해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근데 항상 제주도에 처음에 와서 받기만 했는데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뿌듯합니다. 제주를 사랑합시다. 아름다운 제주 풍경 속에 숨겨진 해양 쓰레기.
제주 바다가 오래도록 맑고 푸를 수 있도록 신나게 함께해요. 다 같이 줍자 제주 한 바퀴.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기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고성입니다. 고성하면은 녹차입니다. 고성 녹차. 에? 웬 고성 녹차냐고요? 아, 분명히 녹차면은 보성 녹차가 떠오르실 텐데요. 고성 녹차도 엄청난 특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맛볼 수 있는 고성 녹차, 지금 저와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부릉부릉. 녹차는 남쪽에서만 자라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산 높고 공기 좋은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자란 고성 녹차. 그 향기로운 맛에 취하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도 깨끗하기로 유명한 고성군 현내면입니다. 어? 잠깐만. 어머님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잠깐만. 아니, 어머님들. 네. 이 험한 곳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찻잎 따고 있습니다. 찻잎이, 아, 이게 고성 녹차군요? 네. 야, 잠깐만.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엄청 파릇파릇합니다. 고성 녹차는 평균적으로 5월 초에 첫 수확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맘때 수확하는 첫물차는 수확량이 적고 맛이 좋아 귀한 찻잎이랍니다. 제가 이 고성 녹차가 여기서 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 녹차 하면은 좀 따뜻한 지방에서 나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우리 여기 산악리가요. 원래 겨울이 좀 따뜻해요. 아무래도 이제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찻잎이 더디게 올라와서 단단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더 탕색이 더 진하게 우러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단단해지고 향이 짙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본격적으로 이소를 좀 돕고 싶거든요? 네.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그냥 막다면은 제가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찻잎은요, 요렇게, 요게, 이게 지금 퍼지기 직전인데, 요게 이제 지금 1창, 요게 2기예요. 1기, 2기. 두 개면은 1창, 2기. 요런 찻잎을 따야지만 차를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고성 녹차는 평균적으로 5월 초에 첫 수확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맘때 수확하는 첫물차는 수확량이 적고 맛이 좋아 귀한 찻잎이랍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고성 녹차 먹으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녹차로도 팩도 하고. 예. 그럼 어머니, 예. 고성 녹차 자랑 한번 해주세요. 고성의 녹차는 이 풀 뽑는 것조차도 다 수작업으로 해요. 손으로 다 이렇게. 예. 그래서 맛이 더 좋답니다. 효능도 좋고 햇풍을 맞아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강하고. 김기호 리포터도 본격적으로 두 발 걷어봅니다. 아, 이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따면 안 됩니다. 새싹 같은 친구들. 열심히 따다 보니 어느새 녹차가 한 바구니 가득. 웬일로 김기호 리포터가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 했는데요. 어머니, 나 허리 너무 아파요. 그러게, 고생하셨네요. 여기 좀 더 서주세요. 발로 차면 돼요. 발로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예. 이렇게 제가 아주 열심히 네. 이 고성 녹차를 따봤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많이 땄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저기 체험장에 내려가서 솥에다가 덮어야 되겠죠? 덮는다는 게 뭐예요? 찻잎을 불에다가 볶는다는 얘기죠? 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그럼 한번 가서 해보실까요? 예, 바로 가볼게요. 네. 아, 고생하셨네요. 아니, 저를 아까 열심히 땄더니. 제가 이 녹차를 사서 먹어만 봤지 네. 이렇게 덮는 현장을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불에다 덮으면 이제 녹차가 되는 거고요. 불에 안 덮은 거는 황차가 되는 거예요. 요 이제 따온 찻잎을 이제 우리가 따왔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솥에다가 넣을 거예요. 녹차를 덮기에 앞서 가마솥 예열은 필수.
온도가 높을수록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아, 소리 나죠. 우와, 예, 누를 때마다 네. 여기 있는 친구도 약간 관절 꺾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 네, 너무 뜨겁다는 얘기죠. 오, 그리고 아까와는 좀 다른 냄새가 네, 좀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나죠. 네. 자,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뜨거우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좀 겁. 네. 겁을 먹었어요. 네, 네. 아, 근데 너무 뜨겁다. 진짜 안 뜨거우세요? 와. 아, 내가 엄살 떠오는 건가? 안 뜨겁지. 와. 요걸 이제 식혀주는 거예요. 오. 이거는 좀 쉽네요. 아, 네. 이제 약간 녹차의 본질의 향이 좀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를 선생님 이렇게 주먹만큼 됐죠? 요거를 풀로 잡아. 이렇게 비벼주셔요. 아, 주먹밥처럼요? 네. 찻잎을 덮은 다음에는 비비며 상처를 내는 유념 작업을 해줍니다. 이 유념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차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 이 유념이라는 비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작업이네요? 네네. 아니 근데 어머니 아까부터 느꼈던 건데 네. 제가 알기로는 녹차는 상처가 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덮개서 막 빨래 빨듯이 짜고 여기서 뒹굴고 폈다가 약 주고 병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네. 그럼요. 이 녹차는 그게 상처를 줘야지 훨씬 더 맛있는 더 좋은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차한테 있는 좋은 맛들을 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유념과 덮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유념 작업 후 다시 찻잎을 덮고 또 유념하고 9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그럼 이렇게 차를 만들었는데 네. 차를 한번 맛 좀 보러 가실까요? 드디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싸, 빨리 가시죠. 네. 힘드셨죠? 아, 제가 마사지 드릴게요. 고성 녹차 맛, 저도 궁금한데요. 아, 이렇게 녹차 한번 마시는데 이렇게 풍미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차 마시면 되죠? 예. 어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포도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아, 이건 또 그냥 네. 아니요? 네. 고성 녹차는 어떻게 마셔도 맛이 훌륭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한번 마셔봐야겠죠? 오른손으로 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차를 마치고 먼저 눈으로 탕색을 한번 보고 코로 향을 한번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즐기는 녹차 그 매력이 무궁무진한데요. 젊은 사람들이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이 차의 좋은 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즘은 막 천천히의 미학이라고 천천히 가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슬로푸드도 되게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그 우러나는 동안에 나의 분이라든지 혹시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삭힐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서 저는 정말 되게 좋더라고요. 녹차는 따뜻한 곳에서만 자란다는 생각 이제 좀 바뀌셨나요? 편견을 뛰어넘는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성 녹차. 건강을 위해 마셔도 좋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에도 좋은 녹차 한 잔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최북다!